생길 부리는 것 같다, 꼭. 자, 안녕하십니까.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에 중간 점검을 했었던 팻공이를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울 때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한번 또 감자들을 캐 보자고요. 감자야. 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은, 와, 이거 피부 질감 만져보신 분들만 알거든요. 무슨 감자칩 마냥 바삭바삭 하거든요, 지금. 지금 흙이 좀 묻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싶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정도까지 마릅니다. 더 말려도 돼요.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무슨 낙엽 마냥 말라도 되는데 이 정도도 충분히 바삭바삭하게 말랐습니다. 아, 지금 이거 한 입 깨물면 완전 아닙니다. 자, 일단은 팻공이, 와, 피부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다. 1번 팻공이. 자, 얘들은 이제 조만간 또 번식까지 들어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팻공이 한번 끼워보자고요. 어? 수술이 일어났다. 얘는 좀 덜 말랐다. 사실 더 말려도 되는데 수컷겠지. 수컷이 좀 덜 말랐네. 아,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을 이렇게 물에 담근 걸로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물 온도가 좀 찬데 얘들은 조금 찬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내리듯이 물을 살살 떨어뜨려 주세요. 물에 담근다고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떨어뜨려 주세요. 비를 재현해 주세요. 그러면 금방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아, 이거 기상송 한번 또 불러줘야 되나 이거.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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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잠에는 얘들을, 이거는 제가 겨울잠 깨우는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 하루 정도는 물을 깊게 해주시고 여기다 두세요. 왜냐면은 얘들이 한 두 달간 자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아주 계속 띨끔띨끔 계속 배출을 해요. 근데 지금 사육장을 옮겨버리면은 사육장에 계속 노폐물이 쌓여서 계속 갈아줘야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을 좀 많게 해서 노폐물 암모니아 농도를 좀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 노폐물 배출시키고 사육장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왜 다시 자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제가 지금 괴롭히는 것 같아 보여도 원래 얘들은 이렇게 봄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봄비처럼 재현을 해주는 겁니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어나.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팻공이가 왜 이름이 팻공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들의 정식 명칭은 차코 버로잉 프로 입니다. 얘들은 이제 팩맨하고 이제 서식지가 같아요. 일반적인 차코 팩맨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현지 학자가 발견했을 때 팩맨하고 맹꽁이의 교잡종이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일단은 전혀 다른 종으로 확인이 됐고요. 교잡종이 아닌 다른 종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소개될 때도 그런 특징도 들었을 뿐더러 이제 맹꽁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을 뿐더러 또 진짜로 맹꽁이하고 팩맨 반반 섞은 것처럼 생겼다 보니까 팩꽁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차코 버로잉 프로기고요. 아, 얘들은 귀엽고 깜찍하고 합사도 되고 장점이 많아요. 먹성도 되게 좋고. 근데 단점, 유일한 단점,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애들이 베이비가 35만원에 우리나라에서 분양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KRCB가 한번 풀리면서 30만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건 비싸죠. 일반 팩맨의 10배 이상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만큼 귀여운 가치가 있다고 봐요. 또 합사도 되고. 일어나 일어나. 왜 다시야. 자, 꼭 많은 도움을 주지 마세요. 어차피 알아서 세수하듯이 일어납니다. 하고 보시면은 이제 노폐물을 계속 배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저 수컷 녀석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암컷 녀석이 조금
잘 못 일어나고 있네. 자, 일단은 좀 일어난 후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컷이 세수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얘가 잠깐만 미안한데 얼굴 한 번만 보여줄래? 봐봐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떴어요. 지금 막 세수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여줘. 미안하지만 나 겨울잠에서 일어날 땐 진짜 못생겼습니다. 옆에 아무튼 녀석도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얘들이 평소엔 진짜 귀여운데 지금은 진짜 못생겼네요. 아, 겨울잠에서 깰 때 개구리는 다 못생겼습니다. 저도 일어나고 막 이제 세수하고 일어나죠. 핵봉이가 또 저렇게 세수하는 듯한 이런 몸집을 평소에도 자주 해요. 보통 개구리들은 이제 겨울잠에서 일어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들은 평소에도 수시로 합니다. 그냥 누구 만나면은 이렇게 손 흔들어줘요. 인사하듯이 방금 저 행동 있죠? 이거를 보통은 겨울잠에서 깰 때만 하는데 얘들은 원래 자주 해요. 그냥 누구 만나면 인사해주듯이 손을 흔들어줘요. 어떤 이유에서 하는 행동인지는 모르겠으나 귀엽습니다. 누구 만나면 저렇게 인사를 해줘요. 안녕 이러면서. 귀엽습니다. 저는 제 집 핵공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집 핵공이들도 다 그런다더라고요. 이건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척을 해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그런 진화 방식인가? 일단은 뭔가 기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계속 인사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인사는 아니고 그냥 허물 벗기 위한 세수 행동입니다. 보세요. 깨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허물 때문에 눈이 안 떠질 거예요. 저게 허물이 이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한 막이고요. 이제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말라서 저게 벗겨지지 않는 한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지금 빨리 벗으려고 하는데 제가 도움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벗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또 여담으로 하자면 제가 한 8년 전 이쯤에 픽시프럭을 겨울잠을 재웠는데 그때 한 4개월까지 재웠어요. 이제 정확히 걔들은 건기잠이죠.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근데 걔들의 빈 허물이 진짜 과장 안 하고 수족관 비닐 두꺼운 거 막 그런 느낌 나요. 고무장갑 정도 수준으로. 진짜 걔들은 허물까지도 급이 다르더라. 얘들도 살짝 지퍼백 같은 비닐처럼 이제 물에 불어서 나올 거예요. 엄청 두껍거든요. 수분을 막기 위한 막이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막이 차올랐죠? 보세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풍선처럼 올랐죠. 이게 물에 불어서 그래요. 수분을 손실을 막기 위한 막인데 이게 월남쌈 이런 거 비교도 안 됩니다. 거의 뭐 자 지퍼백 수준으로 두꺼운 비닐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얘는 애초에 크게 마르지 않아서 수컷 녀석은 뭐 크게 두껍게 나오지도 않고 허물 버는데 어려움도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계속 비처럼 물을 뿌려줍시다. 이거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야생에서도 비 막 깨요 얘들은. 지금 뭐 좀 성의 없어 보이지만 비를 재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할 때 진짜 조심스럽게 했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성의가 없어지더라고. 옛날에는 뭐 레인 챔버까지 해주고 했었는데 그냥 손으로 물 뿌려줘 이제. 완전히 보시면은 지퍼백. 아 그래 있나.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는데 이거 살짝만 또 시간 이동을 한번 해보지요. 이제 상당히 많이 허물을 벗었습니다. 지금 쟤는 아직도 눈을 잘 못 뜨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벗어졌습니다. 친구야 한번만 얼굴 좀 보여줄래? 이제 막 물에 많이 불어가지고 벗겨지기 쉬운 상태로 좀 변하고 있고요. 등 쪽은 아직 물에 덜 불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허물린 물에도 등등 떠다니고 하죠.
살짝 딴 사람이 보면 승질 부리는 걸로 보일 수 있겠는데 얘들은 승질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험을 받는 겁니다. 예. 승질 부리는 것 같다고. 아니 제가 이걸 영상을 다시 찍기 전에 분명 눈을 떴었는데 왜 또 눈을 감고 있니? 그래도 지금 얼굴 쪽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쵸? 허물이 막 완전 일어났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겨울잠에서 깨울 때 웬만하면 도움도 주지 말고 건들지도 말고 안정을 취해주세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톡톡 건들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 저 오랫동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몸에 과부하가 올 수가 있어요. 수컷은 이제 벌써부터 울 준비를 합니다. 얘들은 이제 겨울잠에서 깬 순간부터 수컷들은 구애활을 통해 들어가요. 물론 아무것도 번식 준비가 됩니다. 반대 조금 이제 체력 회복을 시키고 타피크를 붙이면 더 좋겠죠. 몸에 무리가 덜 가겠죠. 그래서 할 예정이고요. 아 영상 너무 길어진다 이거. 아 완전 깼을 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어지겠다 이거. 자 일단은 허물을 거의 다 벗었어요. 근데 지금 표정이 많이 안 좋죠. 애들이 원래 엄청 귀여운 애들인데 지금 표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얘가 살짝 물 오줌 같은 걸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노폐물을 빼내고 있는 겁니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지금 거의 물똥을 싸네요. 설사라네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배출해내는 겁니다. 계속 배출을 해낼 거고 얘도 이제 곧 배출을 시작할 거예요. 몸에 쌓인 노폐물, 독소들을 다 빼내고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밥을 먹겠죠. 때깔은 얘들이 참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 표정이 저 표정 좀 어떻게 얘들이 원래 진짜 귀여운데 표정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어 지금. 다 깨워가지고 일단 좀 더 귀여워진 모습으로 넘어가고 일단은 한 하루 정도 뒤로 건너뛰어보죠. 자 이제 팻공이들이 적당히 잠에서 깼기 때문에 먹이를 한번 줘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들 잘 모르시는데 팻공이들도 먹성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거든요. 먹을래? 엄청나게 좋은 편인데 지금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쫄아있네요, 애들이. 먹을래? 상당히 쫄아있네. 지금 먹이를 먹진 않을 것 같고요. 먹이를 풀어놓읍시다. 풀어놓으면은 먹일 거예요. 지금 핀셋 피딩이 될 정도로 애들이 유순해져 있지 않네요, 지금. 아, 제가 방금 뭐 팻공이들이 먹성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반응이니까 좀 그렇네요. 애들이 지금 눈매가 상당히 귀찮고 피곤한 눈매인데 애들이 또 엄청 귀엽고 순둥순둥하거든요. 지금은 뭐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해주죠. 맞죠? 제가 얘를 이렇게 좀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러면은 손을 번쩍 들어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번식과 동시에 좀 더 귀여운 팻공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